20년 넘게 준비를 하고 이 앨범을 내게 됐는데 주변 분들이 그래도 늦게 낸 만큼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네가 꿈꾸던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줘서 열심히 기운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저에게 가수가 된다는 건 제 꿈이자 제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. 네. 항상 노래와 함께 했었고 노래로 제가 힘들었던 거, 행복했던 거를 다 표현하고 다 위로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노래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한 3년 넘게 이렇게 행사라든가 이런 게 아예 없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도 없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많은 활동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더 노력하는 황유찬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집살이 내 새끼들 키우랴 참 못 잃은 당신의 마음 누구보다 아는데 늘 곁에 있어 무심해서 미안해 나만 믿어 좋은 날이 찾아올 거야 답답했던 내 가슴 속을 친구들과 터놓고 길게 가게 걸린 예쁜 옷을 보면서 내 마누라 생각이 절로 나누나 아프지 말고 알콩달콩 살다 내가 당신 웃게 해줄게 말해 뭐해 변명도 못해 내 사랑 당신뿐인데 그런 줄만 알아주세요 구구절절만 해서 뭐해 당신은 내 사람인데 그런 줄만 알아주세요.